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앞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신 까닭은 호렙산에서 말씀을 듣던 1세대는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며 함께 실천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38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의 소유, 또 여호와의 백성, 또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죽어간 출애굽 1세대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도 해당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새롭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맺으신 언약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4절 말씀처럼 대면하듯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들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흡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또 지켜 행하는 것은 배우고 이해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기대에 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는 계명은 단순히 제의적 행동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동의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한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아무 의미 없이 말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에 제시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리고 종들과 가축과 손님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은 원천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순위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 속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따르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